버그의 110 폴딩 헌터는 최고로 사랑받는 전통을 가진 클래식 나이프입니다. 황동 볼스터와 기타 핸들에도 많이 쓰이는 강하고 변형 없는 나무인 에보니 나무 핸들, 9.5cm의 420HC 클립 포인터의 날카로운 칼날입니다. 혹 420 강제에 대한 불신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인데, 열처리는 유명한 폴보스에서 했습니다.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. 날 세우기 좋고 녹도 잘 안 납니다. 접은 길이는 12.4cm이고 진짜 가죽 칼집이 같이 옵니다. 잘 만들었습니다. 벨트 클립이죠. 칼집에 벨트 클립이 있는 만큼 나이프에는 벨트 클립이 없습니다. 펼 때도 두 손으로 펴야 합니다. 처음 디자인된 것은 1963년입니다. 픽스드 나이프와 같이 거추장스러운 나이프를 가지고 다니고 싶지 않을 때 최적화된 나이프입니다. 락백의 강인함, 그리고 클립 포인트의 날카로움이 어떤 상황에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만들었다지요. 사실 나이프 성능을 넘어서는 사용에 의한 손상이 아니라면 버그에서는 평생 고쳐줍니다. 나이프 성능을 넘어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칼이 상할 리도 만무합니다. 저 또한 한 30년 전쯤 제가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 쓰게 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습니다. 그만큼 견고하게 잘 만든 나이프라는 거죠. 한 손으로 펴고 한 손으로 쉽게 접을 수 있는 나이프는 아닙니다. 하지만 폴딩 나이프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시겠는데, 나이프를 한 손으로 쉽게 펴고 접을 수 있는 만큼 손을 다칠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. 두 손으로 운용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. 사용하는 방법만 숙지한다면요. 접을 때는 백락을 누르고 칼날이 가는 곳에 손을 대지 않고 접으면 됩니다. 필 때도 두 손으로 피면 되는 거죠. 이 나이프는 전량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비싸지 않고 평생을 쓰며 후대에 물려줄 만큼 잘 만들어진 나이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. 오늘은 클래식한 전통 폴딩 나이프인 버그 110 헌터 락백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는 카람빗 나이프에 대한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.